내가 봤을 때 좆된 거야. 너네는 왜 이 생각을 못했냐고. 역시 시브레. 와, 아이고 참 저런 놈이 그냥 아주. 너 걷다가 또 내가 이거 좀, 아니 패드립이 아니라. 야 잠깐만. 야 일단은 야 좀 질방에 한번 좀 브리핑 해봐. 네, 이제 미키가 이제 저에게 왕을 조건으로 3존에 입장을 안 한다고 했는데 미키가 다른 왕국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를 뒤통수 칠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. 이 빠더가 미키야? 예 맞습니다. 아랍에는 저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. 야 걷다가 이 새끼 이거 퐁퐁시티의 시장, 얘는 뭐 요즘 뭐 현질을 멈추고 뭐 좀 뭐?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? 아 이 새끼 이거. 아, 야 그래도 우리 여기 서버에서는 그래도 넘버 4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순위 좀 보면은 커맨더 지코 이제 요쪽 애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충분히 해볼만 해요.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늘 계획 세운 게 뭐야? 오늘 성관문 뚫고 핑을 다 찍어놨는데 이제 연맹 센터를 던질 겁니다 저희가. 그래요. 저기다가 이제 좀 요거를 세우고. 야 이거 관문 잠깐만 언제 열려? 어? 1분 남았네? 좋았어. 우와 그래도 오늘 좀 참여들 많이 했네. 좋았어. 야 이거 뭐 집결 할 필요 없잖아. 그냥 봐가. 그때 보니까는 집결 안 해도 돼. 내가 일단 세 부대로 먼저 때릴 테니까 그 뒤에 때려라. 집결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상남자 여러분들 그냥 해서 그냥 때로 그냥 이제 이렇게 좀 때리고 그래야 돼. 야 세 부대로 때려도 피가 어이구 삼관문이라 조금 세다. 짱짱하네.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이 정도면은. 야 왜 안 때려? 딱 세 부대밖에 안 돼? 예 맞습니다. 그래도 내가 일단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. 일단 내 거 이제 먼저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러면은 좀 계속해서 이제 좀 해. 야 이거 집결해서 해야 되나? 예 맞습니다. 일단은 요거 이제 미나 조조 죽으면은 내가 집결 한번 걸게. 글로 일단 좀 태워봐. 예 알겠습니다. 아니 그냥 또 얼마나 센가 또 요렇게 이제 한번 또 볼 필요도 있죠. 네 근데 형이 지금 다시 그냥 집결을 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조까 일단 미나 이제 금방 뒤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봐. 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맹주가 이렇게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거지. 이제 미나 죽는다. 미나는 이제 빨리 복귀할 거야. 좋았어. 미나 이제 좀 죽었고. 좋았어. 전사 아예 안 뜨네. 겁먹지 마, 겁먹지 마. 치료하면 돼. 잠깐 됐다. 집결 걸고. 집결해. 야, 아직까지 뭐 무슨 3T짜리가 있냐? 이 새끼 왜 병력이 왜 26명이야? 민생수 이 새끼. 야, 방금 누가 웃었어? 죄송합니다. 이 새끼가 뭐 지금 웃겨 임마. 지금 전쟁 통해 지금 사람 심각해 죽고 죽겠구만. 이 새끼 핵 찍고 봐라. 무서워? 참. 아 150만 명 딱 찰 때 보내서. 좋았어. 이제 이러면은 이제 딱 끝나지. 좋았어. 때리고. 그렇지. 이제 조금 피가 좀 달라나? 으아! 확실히 크리 뜨고 뭐하고 하니까 어이구 좋네. 자 됐어. 좋아. 야 이거 뭐 무슨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? 이게 센터 와가지고 오래 걸려. 그러면은 이거 건설하는 동안 뭐해? 맞습니다. 야 요거 이제 항시 잘 돌려야겠다. 요게 이제 좀 경험치랑 요거 보상이 요게 좀 달달해. 그러면은 일단 신전이나 좀 이거 좀 잡으면서 쟤네 어떻게 나오나 이제 뭐 나오나 이제 좀 상황을 좀 볼까? 지금 다른 데 일단 좀 상황을 이제 좀 잘 봐봐.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이제 좀 진짜 중요해. 저 새끼들 이제 하도 의학 죽여놓고 뭐하고 해서 지금 존나 눈치 보고 있어. 우와 저 새끼들. 와 신전 잡는구나. 야 우리도 저거 잡고 싶은데 저거 보상 되게 크다는데 아 저거 너무 하고 싶다 하면서 살살 약을 올려야 돼요. 어머 저거 봐 부적이 대체 저게 몇 프로짜리야 이제 이러면서 빨리 저 새끼들 이제 좀 본매를 좀 알아야 돼. 야 이제 요거 야 애새끼들 이거 너무 많아갖고 이거 시브레 잠깐만 너 클릭이 안돼. 야 이거 왜 클릭이 안되냐 아이씨.
야 이거 하도 많아갖고 이 C브레이어 얘 이거 클릭이 안 되잖아. 어 이거 어떻게? 그럼 수호자 먼저 누르고 공격 눌러서. 어 공격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돼? 밑에 이제 다중 선택할 수. 오케이. 이렇게 되네. 오케이. 어 때려. 맞네. 아,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. 야 벌써 다 깼네. 야 저 새끼들 왜 이렇게 늦냐 저 뒤에 설패. 아따 좀 빨리 좀 오지. 친 새끼 저거 구로막 걸고 오네. 이럴 때 기동력으로 해서 시골에 거지는 이제 좀 기마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지. 하 저 답답한 새끼. 참 이 새끼들 싸울 때는 여러분들 뒤로 빠져서 이제 안 싸우는데 어? 이런 거는 또 존나 열심히 해. 야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조금 공격하기에는 이제 좀 뭐하고 그럼 먼저 깃발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지금 12시에 요거 삼관문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깃발을 안에서 이으면 깃발 안에서 있는다고? 5시간을 너 지금 뭐 이거를 갖다 라우킹을 트로피코화 됐기 임마 한 13시간 14시간 지금 방송할 생각으로 임마 너 지금 어? 지금 뭐 그 말하는 거야? 어? 아니 뭔 임마 이렇게 준비랑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이 뭐 준비 안 했네. 깃발은 제가 약간 그쪽 이 사람들이 막 한다고 하길래 제 그쪽 또 핑계댄다 또 핑계대 임마 씨부레 뭐 다 이거는 뭐 깃발은 누구고 뭐 외교는 누구고 임마 그런 게 어딨어. 다 돌아가는 거 이제 좀 다 알아야지. 자원이 이제 방금 센터를 지어가지고 자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자원이 지금 아예 없어? 깃발 지을 자원도? 깃발 크게 많이 못 지는 거 같아. 야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? 센터를 먼저 지을 예정. 센터 하나 졌잖아. 하나 또 짓는다고? 예. 아 지금 짓고 있는 게 완성이 되어야지 깃발을 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연결된 거에서 깃발 지으려면 다시 철타고 가가지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럴 필요까지가 없다 이거야? 예 맞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전혀 이제 좀 약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?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예 맞습니다. 지오비 센터 올렸습니다. 어디다? 여기다가? 그럼 이거 지금 못 때리잖아. 저희 센터 건설 되자마자 바로 저기로 빛 지워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되면은 이거 완성될걸? 아 아닙니다. 절대 못합니다. 야 우리가 해봐야 임마 그 좀 뭐 얘네보다 지금 한 뭐 지금 한 30분 40분 빠르잖아. 그러면은 임마 거기서 이 시불에 깃발을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임마 지금 백린데 그 전에 임마 완성됐지. 쟤네가 저희보다 건설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쟤네가 4T가 더 많아가지고. 거 봐라 이 미친 새끼들 3시간 떠버리네 얘네는. 벌써 다 들어갔잖아 얘네. 센터 요새 이거 다 지으면은 이거 시브레 내가 봤을 때 이거 부시지도 못해. 내가 봤을 때 좆된 거야. 어? 아니 미리미리 전략이나 막 이런 계책이란 거는 이제 애들이 꼼짝 못하게 아 역시 와 한국놈들이 역시 전투민족이다 해서 막 머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.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차피 배신하고 이제 이럴 거야 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오히려 얘들한테 이제 이렇게 당하듯이 좀 지금 때리는 걸 봐야 돼. 전사 존나 많이 당하네. 와갖고 그냥 그냥 바로 런하네. 저 새끼도 막 남들 막 하니까 저기 뭐라도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보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제 해가면서 왔다가 그냥 미친 새끼 존나 이제 정성 들여서 이제 열심히 잘 키우다가 그냥 좆돼서 가는 거지. 거봐라 지코의 검 상대는 첫 번째 센터를 떼어서 왔고 저희는 두 번째 요새라 지어지는 시간이 훨씬 느립니다. 너네는 왜 이 생각을 못했냐고. 야 핵지코 빨리 얘기해봐 인마. 잘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잘 몰랐습니다? 예, 첫 번째랑 두 번째 요새 시간이 틀린 줄 몰랐습니다. 질방 너는? 저는 다 계획이 있었는데
결론은 심승경 때문입니다. 아 개소리하지 말고 너 계획이 일단 뭐야 뭐야 알았어 어, 차분히 한번 들어보자. 일단 필드를 압도하는 겁니다. 뭐 필드 뭐? 필드만 해도 뭐 걱정은 없습니다. 일단 신전은 저희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. 지랄하고 있네. 지금 벌써 이렇게 수수하면서 밀리는데 어 쟤네가 뭐 무슨 헛수압이냐 임마 어 가만히 어 이따가 그냥 어 네 생각대로 이제 그러게? 니는 뭔데 씨발 쥐뿔도 없는 새끼가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어 자신감만 넘쳐 어? 어? 누가 웃어? 어떤 새끼야? 이 새끼들 봐라? 아 횡성가공이다 형님. 넌 왜 왔어? 너 여기 너 라우킹 하는 애야? 저 라우킹 하는데 어.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하는데 아프리카 보다가 어. 앞에서 왔습니다 그냥. 아니, 게임도 안 하는 새끼가 왜 들어와 임마. 너 뭐 무슨 뭐 할 말 있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알았어 한번 얘기해봐. 지금 이게 아니, 뭐, 어떻게 돼가고 있나. 할 말은 없고 그냥 지금 운영진 분들 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해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 뭐가 답답한지 얘기해봐. 아까 전에 그 지코해본 그분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늦었고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질방 저 새끼 봐라 그냥 여기서 이제 조금 어 이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만 하고 그냥 능력 없는 새끼들이 채팅창에서 야 사티만 쳐오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패드립 깔게요 저기다가만 어? 저런 새끼들이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어? 진짜 야전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서 작전을 짜고 막 뭐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채팅창 워리어예요. 이게 저래서 되겠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. 참 저런 저 질방이 저런 새끼가 나름 여기서 요직을 앉아갖고 지금 이 지랄하고 있으니. 미키가 지금 한국은 잠잘 시간으로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. 너 방금 누구냐? 저 뭐 질방이야? 예 맞습니다. 너 약올리든 패드립을 당하든 뭐하든 임마 이 씨부레 남이사 뭔 상관이라고 이 개새끼야 그걸 일러. 가서 싸워 임마 그럼 멱살 잡고. 너 나한테 지금 어 그거 말이냐고 어? 너 이 새끼 나랑 해보자는 소리냐고. 가서 한번 해봐. 아닙니다. 씨부레 그러지도 못하는 새끼가 뭘 거기서 씨부레. 너 몇 살이라 그랬지? 25살입니다. 역시 씨부레 와. 아이고 참 저런 놈이 그냥 아주 아이고 25살이니 어디 뭐 세상 물정 뭐 알겠어. 기치는데 방해되게 로아 존나 뿌리죠? 하는 생각이란 게 저렇게 근시안적인 저렇게 양아치적인 생각밖에 없어 질방이 저 새끼는. 역시 애가 나이도 어리고. 야 너 질방이 너 직업 뭐냐? 백수입니다. 그치? 그치? 역시 너 원래 이전에는 뭐였어? 너 대학 나왔어? 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나왔어? 안 나왔습니다. 거봐 이 새끼 역시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얘가 이 정도는 아니야. 너 그럼 중졸이야? 예 맞습니다. 그러면은 검정고시도 안 했어? 네. 너 걷다가 또 내가 이거 좀 아니 패드립이 아니라 너 초등학교 때도 8살 때 들어간 게 아니라 9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지? 아니 그럼 맞지? 맞지? 전혀 아니고. 진짜? 근데 왜 그러지? 어? 근데 제가 또 머리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. 뭐? 제가 머리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. 뭐가 있는데 얘기해봐. 키오비 센터 위치랑 신전 위치를 보면은 쟤네는 신전을 다하려면 깃을 이어야 됩니다. 키오비 애들이 신전을 먹었다 하더라도 깃발은 태우는데 한 30분이면 끝납니다. 근데 저희는 신전을 먹혀도 센터이기 때문에 24시간이나 여유가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우리는 깃발을 안 이어도 여기서 바로 연결이 맞박쳐갖고 연결이 된다는 거지? 아 여기 이렇게 딱 점선이 딱 붙어서 그치 이거는 생각을 잘하긴 했네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재윤이도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.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저 새끼들이 이제 좀 뭔가 TOB 애들이 쟤네가 존나 소심한 거야. 좀 생각 존나 잘못한 거지. 근데 이거는 질팡이가 그래도 그나마 씹새끼 아니 아무튼 소 뒷걸음 치다가 하나 잘했네. 그래 알았어 이런 건 칭찬해줘야지. 그치 제가 말로 협박해서 쟤네들 TOB 센터 부셨습니다. 진짜? 예 맞습니다. 어떻게 했냐? 야 쟤네 저러면 저희... 자원 그냥 버리는 거잖아. 예 맞습니다. 와 대단하네. 어디 무력도 아니고 그냥 세치 혀로다 이렇게 이걸 했다고? 야 쟤네 저거 자원 저 정도 날렸으면은 저거 어떻게 보면 꽤 큰데
야, 갑자기 질방이 이거 씨발에 그냥 하루 진종일 갈굼당하더니만. 와, 혓바닥으로 어떻게 했길래 저 외국 애들 잘 말도 안 통할 텐데 너 뭐 무슨 중졸인데 영어는 뭐 할 줄 알아? 당연히 한국말로 합니다 저는. 아, 한국말로 했는데 이제 쟤네가 알아서 통역해서?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쟤네 뭔가 애들이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. 왜 저걸 저랬다가 이랬다가. 그래도 뭐 질방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뭐 한 따까리 이제 하는 게 있네. 아무튼 잘하긴 했어.